신유년에 기해 올해 정사일에 신축시에 태어난 44세 여자 사주. 항상 사주 팔자가 나오면은 일주를 중심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여덟 글자의 구성을 보고 일간 할 일을 찾아라. 일간 할 일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이고 핵심 포인트가 뭐인지, 그다음에 이내 사주에서 가장 흉한 글자, 가장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글자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답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고 나서 각종 신살이라든지 뭐 천을균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살펴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처음에 보면은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어. 해 중에 무강림이 있는데 추출 안 해주니까 정관격이다. 정화가 사생토, 수국화 뭐 하다 보니까 너무 신약하다. 신약한 정관격이다. 저기 파해충으로 돼서 파격이 됐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사주 풀이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글 배우는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한 이론들은 사주 풀이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해봐서 알아요, 이거. 그래서 기초적인 이론으로만 알아둬야지, 그걸 갖다가 그 이론을 가지고 사주 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전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 현상이 답이 다 있다는 거.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공부를 했고, 적국 용신이라든지, 뭐 사주 첩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누구보다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강남에다가 문을 열었는데, 1년 만에 문 닫았다는 거. 예? 너무 안 맞으니까. 용신이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 신강신약도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게 기계걸면 기걸이, 커리걸면 커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고민했나. 슬럼프에 빠져서 헤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물 형상을 쳐보고 나서 내가 이제 사주 눈을 떴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하시는 공부가 뭘 하고 있다는 건 대강 짐작이 가요. 질문 하나만 들어도 무슨 공부했다는 것을 저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런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물 형상에 집중하자. 매진하자. 10년간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또 사주 눈, 그림, 사주 팔자 보고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때는 나도 얼마 없겠지만, 그러나 공부는 여러분들한테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준 오르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제가 좀 존경하고 싶어. 하여튼 저를 능가할 수 있는, 청출을 어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쌓아주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정사일주, 해월의 축시에 태어났어. 정사일주가 신유, 기해, 정사, 신축. 정사일주를 주변 근간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여섯 글자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 글자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고, 육신으로는 또는 십성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글자들이 나한테 미래에,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교훈도 필요한 거 같고, 세운도 있고, 이런 걸다 적용해가지고, 사주 풀이를 하면 거의 적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진 않죠. 항상 정화는 할 일이 뭘까? 아주 우리가 이제 병화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화는 기본적인 속성은 열이에요. 열인데, 근이 없을 때는 빛으로도 보는 거예요. 빛도 되고, 열도 되고. 자, 그러면 정화가 열이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용광로로 얘기를 했는데, 정화가 할 일은 첫째는 경금을 녹이는 거예요. 경금을 녹이고,
겨울에, 추운 겨울에는 청아가 따뜻한 난로가 돼서 조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밤이 되면 청아가 달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해서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요. 이게 청아가 할 일이야. 그럼 이 사주에서 해오의 청아야, 해오의. 겨울의 청아다. 그럼 겨울의 청아는 뭘까? 날로. 따뜻한 난로다 말이야. 따뜻한 난로. 해오니까 초겨울이야. 초겨울에 따뜻한 난로. 일단은 겨울에는 뭐가 필요해? 따뜻한 난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내가 난로야.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인기가 있어. 겨울에 태어난 난로는 따뜻하잖아. 우리가 겨울에는 모닥불 펴놓고 장작불 펴놓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아서 불을 쬐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계속 놓고 이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면서 우리가 또 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몸을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단 말이야, 소중해.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청아는 소중한 청아야. 어디 가나 소중한 대접을 받아. 그런데 자축월에 태어나면 더 소중하겠죠. 해오는 그렇게 춥지 않은 거예요.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난 청아는 정말로 소중한 대접을 받아. 따뜻한 난로니까. 그러고 정사야. 간효지동이야. 간효지동이니까 어때요? 사람은 반듯한 거야. 근데 일주비견이죠. 간효지동은 부부 배반살이라 그래. 그리고 부부궁이 불미해. 그래서 부부싸움이 좀 많은 거예요. 같은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에. 남편도, 배우자도 화고, 나도 화고, 같은 기운이 충돌을 해. 이걸 자충이라 그래. 스스로 충돌한다고 스스로 자. 그래서 이걸 자충살이라고도 해, 자충살. 그래서 부부 비견 사주는 만남을 다툰다는 거. 이런 형상도 있어. 이런 모습도 있어. 자, 그러고 또, 평화는 난로도 되지만, 친금 있을 때는 친금이 촛대예요. 촛대에다 정화는 촛불이에요. 촛대에다 촛불을 켜놨으니까 기도사주라고 그래. 본인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되게 기도를 안 해. 종교도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모가 공돌해서 난 자식이에요. 이미 내 사주에는 촛대와 촛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촛대에다 촛불 켜니까 종교를 가질 수도 있어. 정화가 기토를 보면은 아주 달변 쌍나팔이라. 기토가 양쪽 입이 터져 있죠? 기토가 입이에요. 근데 입이 양쪽에 터져 있어 쌍나팔이라고 해서 기토 자체가 쌍나팔이야. 근데 정화가 기토를 쓰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잘하는 거야. 말은 굉장히 잘하겠다. 또 화생토, 토생금, 우유를 상생을 해주죠. 이런 사람도 윗사람한테 잘해요. 윗사람도 자르고, 제사도 잘 모신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특징을 살펴라. 특징이 뭐가 있어요? 나유축 사유축 금국 있죠. 사유축 스트레스. 금국은 스트레스 국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격국에서 질문들을 하시는데, 격국에서는 무슨 격이라겠어요? 정관격도 되고, 또 정관격만 됐다? 정관격만 되냐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격이란 것은요,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두 개, 세개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 세개 나올 수도 있고, 또 격이란 것은 대운에 따라서 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격이란 것은. 근데 우리는 격국에서 볼 때, 정관격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정관격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운에 따라서 격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정관격도 되고, 또는 제가 차유축 금국에 신금 제가 강하죠. 재는 네. 경험 질간이 약하죠. 재다 신약으로도 볼수 있겠죠. 재다 신약. 재다 신약 특징이 뭘까? 재다 현실 신약. 감각이 떨어진다. 응?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가 아니고, 그건 제가 엉망일 때고, 세다신약 부엌빈인 그러잖아요. 부엌빈인. 돈은 많은 것 같아도 가난하다가 말이에요. 집이 굉장히 큰 집이라서 잘 사는 걸 봤더니, 고가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호흡기는 그러고 또 최다신약은 어릴 때밥 먹이는 게 전쟁이야. 밥을 안 먹어. 음식 안 먹어. 죄가 음식이에요. 음식이 식탐이요. 많아서 내가 신약해졌어. 그래, 죄를 싫어해. 죄를 싫어해. 그래서 최다신약 사주들은 식탐이 없어요. 특히 어릴 때 밥을 안 먹어. 그래서 부모하고 전쟁을 해야 돼. 밥 먹이는 게 전쟁이야. 이런 최다신약으로도 볼수 있고, 또 특수격도 돼. 정화는 음화죠. 화, 복도격이라 그래, 복도격. 특수격으로도 봐요. 정사일주나 정유일주나 정축일주가 지지에 사유축 금고를 짜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음화 복도격이라고 합니다. 음화 복도격은요, 전부 금으로 금기가 강하죠. 재국이 강하죠. 그러면 재를 극하는 운이 화죠. 왕한 오행을 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왕한 오행이 금이죠. 금을 극한 게 뭐예요? 화잖아요. 그래서 화운을 싫어해요. 화운을 싫어하고 왕한 오행은 반드시 설기를 해줘야 돼. 갑자기 소리가 설기라는 운이 뭐예요? 있었어요. 수운이죠. 그래서 수운을 반기는 거예요. 수운은 좋아하고 화운은 대기라 해서 아주 싫어한다고 말해요. 대기. 아주 싫어한다고. 이게 이제 격국이야. 격국 논리.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정관격이요. 좀더 선생님 깊게 갑자기 보면 소리가 최다신약인데 이상해졌어요. 또 특수격 사주를 보면 음화 복도격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물상적인 요소를 한번 보자. 그만 이거 적국적인 요소를 버리고 사 중에 무경병이 있어요. 근데 추출은 안 했죠. 사출은 안 했는데 자 사유축 금국이 있어요. 그러면 정화근이 사라져 버렸어. 정화가 무근이 되어버리니까 사가 있는데 사가 변신을 했죠. 누가 네. 변신을 했어? 사가 맞. 변신 배우자잖아. 배우자가 뭘로 갔어? 사유축 금국으로 가버렸잖아. 꿈으로 근데 봤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가 강해? 사주 금이 강하잖아. 그래서 꿈이 강해요? 신유가 강하잖아요. 신유를 체로 보라서 말이야. 일간 근다화식. 개인이라고도 하는데 기세론이야 이거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주에서 나가진 않았잖아요. 일지에서. 이런 경우는 기세론이라고, 기세론. 기세론을 위해서 가장 강한 길을 체로 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신유가 체가 되는 거야. 신유가 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편재죠. 정화로 봤을 때. 네. 편재문은, 연간의 편재는 무슨 도니까? 조상돈, 부모돈, 조상돈. 연간의 편재는 유산이라 그래. 근데 유산을 사유금으로 내가 끌어와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이지만 이 유산 연간은 편재를 유산인데 이 편재를 누가 만들었어? 화성토토생금 뇌가 만들었어. 그건 이건 유산으로 안 보는 거야. 이런 경우는 뇌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찍이 큰돈 한번 번 거예요. 나는 일찍이 한번 큰 돈을 번다고도 볼수 있어. 그런데 또 이제 신유를 체로 보자 그 말이야. 체로 보니까 신유가 자존심 세죠. 여기서도 물론 간의지동이잖아. 사람 반대도 간의지동인데 여기서 보니까 화생토 토생금 관인상생 잘 되고 있는 거야. 관인상생 잘 되는 거 어떤 조직생활은 잘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무하든가 조직생활 보고 자존심 세고 사람 반대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금이 강하죠. 아까도 그 음화 복도격으로 보더라도 수운은 좋다겠죠. 신유에서 뭐이 세수가 바로 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수상관으로 가잖아요. 금수상관으로 하니까 사람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잘 기상하다. 돌아가. 잘 돌아. 인수 떴으면 더 좋았겠지. 굉장히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돈이냐? 금수상관과 금생수, 수생목이 돈이냐? 그렇게 보지 말란 거야. 목이 없으면 돈은 없잖아요. 항상 이런 사주는 세수를 잘 쓰고 있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정운에도 돈을 벌고. 자, 그럼 언제부터 신유를 최로 봐야 되냐? 이민년부터 볼수 있어요. 이민년부터. 물론 이제 신축으로도 볼수 있어. 왜냐, 금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축년부터도 볼수 있는데, 대개 나는 항상 결혼하면 30세 전후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대운에서 좀 빨리 왔으니까 신축으로도 볼수 있는데, 신축으로도 볼수 없고, 임문으로. 어차피 이 어린 시절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임문부터 봐. 그러면 여기서 최대운을 타고 있었어. 44시니까. 최대운 타니까 돈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벌었다고 보라,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돈은 벌었. 자, 그러면은, 또 첫째다 촛불을 설명을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신금하고 정화의 관계는 신금이 거울도 돼요. 거울도 된다니까. 그 거울에 이 정화는 화장이에요. 거울 보고 화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화장빨 조명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빨 조명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장미인이야. 미인은 미인인데 화장을 했을 때 미인이야. 화장미. 이런 경우. 근데 신금이 병화가 있을 때는 자연미인이에요. 자연미. 반짝반짝 빛 보석이 태양 빛에 노출돼서 반짝반짝 빛이 나죠. 신금이 병화 있으면 자연미. 신금이 정화 있으면은 화장미. 화장빨. 화장빨을 잘 받아. 화장빨 잘 받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수 상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동을 타고. 화대운 어때? 화대운은. 화대운은 관대운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은 거야. 일복이 치는 거야. 일복이 치고. 또 내가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면 관대운 타니까 일복이 치고. 내가 자영업을 하면 손님이 많고. 조금 좋은 거야. 물론 또 해오리기 때문에 조우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사주 풀이 해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운씨 한번 보자. 여자는 자가면 무조건 자식이 화두야. 자식이 화두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서 화두야, 아줌마. 자식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안 해서 또 결혼을 45세, 6세 하니까 애를 또못 낳아. 그래서 화두가 되더라고, 여든 보면. 또 자녀가 있어. 있는데, 자녀가 결혼 안 하고, 부모하고 반대의 길을 가고, 그러니까 자식이 그냥 걱정거리야. 이게 이제 요즘에는 자식 화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또, 이때 이 운실을 볼 때는 일간을 갖고 봐요. 자수가, 정한테 자수는 뭐예요? 편관이잖아. 운실과 편관이면은 임기응변에 강해요. 임기응변에 강하면서 편관이나 정관이나 다 남편이야. 정관 남편이 좋다, 편관 남편이 좋다. 그건 의미가 없어. 다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화두가 돼. 자식과 남편이 화두가 돼. 그렇게도 이제 보시란 얘기예요. 임기응변에 강하고. 그리고 금년이 이제 갑진년이었어. 회의 중에서 감목이 났어. 일상상 지장간을 살펴봐라. 지장간은 금수상관이니까 나 하는 일이야. 또 월주는 나 환경궁이야. 환경궁은 집도 되고 내 직장도 돼. 또나 하는 일 속에서 감목이 나면 신금한테 감목은 정제야. 정제인데 합계합을 해버려. 뭐가 합계했어? 집도, 제 편인하고 편인 경제하고, 편인하고 정제하고 화불이 되어갖고 확 거둬도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정화가 신금을 바로 치러 오겠죠. 편관이죠. 금년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구설수에 휘말리는 거. 스트레스 받고 구설수에 좀 휘말리겠다. 그렇게도 보고. 아니면 정사가 직장도 되고, 직장이잖아요. 직장일 수도 있고, 주변에 남친이나 남자일 수도 있고, 결혼했으면 남편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본다는 거예요. 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구설이 있고, 힘들지만. 근데 대운이 갑진인데, 세운도 갑진이야. 이런 거는 대운하고 세운하고 복음이 걸려면은 대대음휴업이라. 대대음휴업. 일, 문은 열었는데 사람이 없어. 손님이 없어. 일이 없어. 그래서 대대음휴업 운은 셀러리맨들은 사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안 풀릴 거야. 이미 개점 휴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돼안 돼. 안 돼. 재정 안 돼요. 위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직업을 항상 물어봐야 돼. 정확한 상담을. 장사하는 사람한테 사표 쓴다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업은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된다니까. 정확한 상담을. 어떤 분들은 직업을 말안 맞춰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보내야 된다니까. 자, 이런 금년에는 좀 힘들 것이다. 스트레스 받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은 사표줄 수도 있고, 이런 때문에 금년이 굉장히 힘든 운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기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윗사람한테 이쁨 받는다. 잘하고. 그런 거다 맞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매인데, 부모님이 그 오빠한테만 올인을 했어요. 여보세요? 들리나? 안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아, 예. 오빠한테만 올인을 해갖고, 좀 그런 면이 있었고, 한 10여 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 남긴 유산도 그 오빠한테만 다 이렇게 아빠가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저기 오빠한테 나중에 아빠가 저기, 아파트 팔면은 좀 한, 뭐, 5대 3이나 이 정도로 해서 줘라 그랬는데, 오빠가 한 10분의 1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오빠한테 치여가지고.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내가 근데 뭐 그거. 보니까 유하고 회사에 술토가 공엽됐네. 그럼 술토를 해소한 게 술토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모 조상궁 있잖아요. 부모 조상 돈으로 땅으로 인해서 한번큰 돈을 만지는데 받겠는데 근데 소송금을. 저기 그게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오빠 명의로 딱 해줬대요. 오빠 명의로 딱 해줬는데 팔아서 그렇게 줘라 그랬는데 안 주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는 모시지도 않고 이 딸이 같이 살고. 그러고 있고 지금 직장은 이제 약국 같은 데인데 이렇게 그약 조제하는 것도 조금 도와주고 담는 거. 그런 거 도와주고 뭐 이렇게 격리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약국은 어디 사거리 있어요? 그거는 모르지만 조금 그래도 큰 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사거리 있잖아. 이 정사가 관이잖아요. 아, 맞고. 근데 사거리 있고, 간의 예, 진도가 좀 크잖아요. 조금 큰 데라 그러더라고요. 큰 데에서 사거리 같아. 약국이. 네. 정화가 내온산이거든. 내온산 반짝이는 사거리에 그런 아. 데서 약국을 하고, 약국 거기서 근무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 기회가 오빠가, 엄마야. 예, 기회가 엄마. 여기 아버지인데 사회에 춤 걸렸잖아요. 네.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구만. 아니,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혜택은 다 오빠가 다 가져갔어요. 어쨌든 사회에 춤 걸렸잖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엄마가 사이가 안 좋지. 왜냐면 그러니까 정화가 속으로는. 기토한테 설기 다 당해버리잖아. 네. 겨울에 정화는 기토께 굉장히 흉신이에요. 겨울에 하여튼, 병정화는요, 네. 기토가 가장 흉신인 거예요. 수보다도. 아, 기토가 화기를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사이가 안 좋지, 이거. 사회 춤에다가 지병을 다투고. 아니, 근데 이제 절에 이제 올때 같이 이렇게 딸하고 같이 오고 이럴 때는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 뒤로 보니까 아들한테만 다 그렇게 몰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도 몰라라 하고, 그이 딸이 그냥 같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갖고 그래도 이 술토 공엽되고 술토가 해서 막으니까 그 부모 조상 돈으로 한 번은 그 땅으로 인해서 큰 돈을 한번 만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부모는 아닌데 하여튼 그 오빠한테 다 곤투한다 그래갖고 다 들어가고 그집한 채에 있었던 거를 저 8억에 팔았는데 거기서 한 8천만 원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빠는 누구예요? 어디,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오빠는 같은 화가 없잖아요, 다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빠 보기는 좀 힘들지. 네. 여기서 이분은 좀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좀 닮았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럴까? 아버지, 아들이요? 이 여자 여기 이 차도 이 본인은 닮기를 아버지 닮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제가 아버지는 못 봤는데, 엄마하고 다니는 거는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사유축 금국의 신유로 가버렸잖아요. 여기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주로 하니까 닮고 이 기회가 오빠도 있었어. 엄마하고 오빠는 동주로고 있고 이 오빠도 나한테 전부 하생토로 다 설계해버리고 사위충 설계. 걸렸단 말이야. 근데 사위가 아니잖아. 아버지도 그게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오빠한테 명의를 돌려주니까 아버지도 스트레스네요. 여기서 보면 기회가 오빠도 돼. 엄마도 되고 오빠도 되고 성화 길을 다 설계시켜버리고 둘이 사위충이 걸려있고 그런 모습이야. 근데 이제 지금 뭐가 고민이냐면요. 이제 그 남자를 하나 소개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남자를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44살이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진짜 다 맡겨도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게 합의를 글쎄요. 해도 뭐 청왕 신금을 바로 치러오는데 신금은 청와를 가장 싫어해요. 글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청와 때문에 편관이잖아요. 정화가 신금 입장에 남자도 되고 그래서 남자로 네. 인한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게 함께 온다니까. 아, 그래서 그래갖고선 결혼 그게 했으면 아까 그건 내가 남편이고 네. 결혼 안 했으면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 구설수 아니면 직장도 되잖아요, 관이니까. 글로 인해서 구설수 스트레스 별론데 금년에 남자고는 예, 그리고 그래갖고 그 개정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좀 힘든 세월일 것 같아, 금년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이제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변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옆에 다 엄마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웬만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라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어렸을 땐 모르고 한 20년 지금도 전부터. 음식은 참 식탐이 있던가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최다 식량도 식탐이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 전쟁이다 그랬잖아. 밥 먹이는 게. 네, 그것까진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뭐볼 때도 그렇게 식탐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잘해요.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또 이쁨도 받고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주변에 어른들이 신경을 써줘요. 근데 사주를 보니까 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잘 살으면 좋은데 이게 딱, 저, 그냥, 자식도 화도 걸리고, 남편도 화도 걸리니까, 그렇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게 참 고민이네요. 얘기해주기도 그렇고. 지금 그래도 희망이 결혼은, 차있는데.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해도, 해서 후회한 게 낫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세요. 뭐, 좋아야지. 아, 결혼하면 좋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좋다고 이래갖고. 해야지, 그래도. 말해주기가요. 사주 더 좋은 사람들도 다 이혼하고 그러니까 하라 그래. 이혼 수는 있어요? 나는 무조건 해라게. 근데 나중에 살면서 이혼하든 말든 일단 해야지. 난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지 국가에 지금 인구가 부족한데. 근데 앞으로 남은 대운 중에 뭐 특별히 나쁜 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까 뭐 화운도 좋다 운 그랬고, 괜찮아요. 괜찮게 흘러가요. 네. 네, 괜찮아요. 운 괜찮게 흘러가면은, 근데 그 남편이 돈은 많아요? 남편? 네, 여기서 남편 돈 남편감에. 많은 것까지 보기 힘들지. 아, 여기서 남편 누가 될까? 신축. 그래서 신축이라고 아니, 신축 정사? 그러지. 신축으로 본게 나아. 남편은 신축으로 본게 맞죠. 신율 바뀌었잖아요, 지금 체가.
아니, 그래도 남편은 네. 40, 44살이잖아요. 그럼 네. 시주로 보라니까. 네. 되게. 그럼 신축이잖아요, 신축. 자녀를 네. 낳아도 신축이고. 네. 나도 신우잖아. 네.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지, 남편이. 아, 이럴 때는 그냥 이 신축하고 신유로 이렇게 보는 예. 거네. 정사를 남편으로 보면 정사가 살축 궁극에 그럼 다 하식 가버렸잖아요. 살겠어? 예.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 하식 가버리고, 하등토 당국 정화 자체는 여기 기진맥진 죽어버리니까 이 신축으로 보라 그 말이야. 지주 자체를. 친구 같은 관계 유축함으로 자녀도 신축이 되는 거야. 괜찮은 거네요. 신축이니까 네. 수표를 깔았으니까 인복이 많고 고집은 세겠지. 편인을 가졌잖아요. 아, 애국도 고집은 남편이요? 세지. 예. 그런 남편을 만났는데 축토를 깔았잖아요. 축토. 네. 지주축미. 나이가 좀 신유보다는 좀 많을 수도 있다. 2살 많아요, 지금. 예, 많아. 양띠. 연하가 아닌 거예요. 도화가 아니기 2살.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나이 많은 남편을 만나. 신축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이가 어느 소비는 신유 신축이잖아. 네. 살려고 싸우잖아, 지금. 아, 근데 이제 이거 그런 귀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떨어져 산든지.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산다는 것도 안 맞는 거니까 같이 살아. 그냥 그러니까 탈싸움 얘기해 그런 주기가 주먹싸움. 너무 얘기 제일 처음에 저는 정사를 보고 예. 야, 이것도 스트레스에 쌓여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네. 살축 궁극이 사라지진 않잖아. 네. 그런데 정사로 보면은 사가 배신해서 살축 궁극으로 와서 금도 화식을 지켜버리잖아요. 워낙 보기. 자체로 보면 남편이 결혼하면 죽잖아요. 네. 결혼하면 죽는 사주야, 이게.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를 친으로 보란 얘기예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도 이 기진맥진에서 죽었잖아. 살축이 화생도 다 장애버렸는데. 이럴 거 전부 이게 습이잖아요. 어렸을 때도 감기 잘 걸렸어요, 이런 사주는. 감기 달고 자라. 거기다가 자축을, 겨울을 지나왔잖아. 굉장히 힘든 세월을 자축을. 이 사주 그리고, 해내니까 말을 잘하고 똑똑한 거 맞을 거야, 아마. 예, 그거는, 뭐, 자기 할 일은 하더라고요, 딱 보면. 궁합을 봐야겠네. 예, 궁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어차피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미 운씨가 편관에 걸렸어. 자식화도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궁합을 좀잘 봐야 돼요. 이 네. 사주에서 뭐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경화, 수. 그렇지. 천간이 임수일간이 좋겠죠. 금생수로 임수일간. 흘러왔으니까. 임수는 신금을 잘 써도 아니면 병화도 괜찮아. 병화도 수, 괜찮고. 경화. 천간이 임수, 지지에 수가 강한 사주는 괜찮아요. 금생수를 흘러가야 되니까. 원숭이 띠가 양띠보단 더 좋아요? 띠는 의미가 없다니까. 띠는요? 지금 역학인들이 띠 갖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뭐, 소띠하고, 뭐야. 양띠? 말은 원진이 걸려서 안 좋고, 뭐. 네. 어디 가서 그렇게 궁합이 잘 맞아야 되지. 아니, 얘가 어렸을 때 어디 가서 궁합을 봤더니 절대로 양띠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귄 사람이 그때 양띠라. 당시에는 그런 걸 띠를 중심으로 궁합을 봤어. 옛날에는 방향 보고 띠를 중심으로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지금 띠 갖고 궁합을 봐주는 철학이니 어디 갔어요? 이제 그거 들은 게 있으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네, 쓰이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지금은 사주 팔자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대운 흐름도 봐야 돼요. 아, 지금 네. 사주 발전 좋은데 사업에서 망할 사주 같으면 결혼하면 좋겠죠? 아니. 그런 남편한테 그런 사이 삼으면 좋겠냐고. 안 좋죠. 그것까지 다 봐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상대방 글 봐서요. 그래도 이제 대운이 그래도 조금 좋게 흐르니까, 대운은 괜찮아요. 예, 뭐, 크게 저가진 대대운, 않겠네요. 화대운, 목화 다 좋아요, 이 사주 네. 자체로는. 근데 올해는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올해는 아니겠네요. 그렇지. 갑진년 나쁘니까. 근데 금년에도 결혼운은 될수 있어. 진유합 때문에. 신유의 진유합이
육합이잖아요. 저도 눈은 네. 돼요. 근데 만약에 내년은 더 스트레스 받아요? 어차피 똑같아. 살축은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신유 신축이 갔잖아요. 네. 51세 이후로는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신축. 51세요? 예. 네. 신축으로 보면 그때는 어때요? 신축으로. 어차피 신유나 신축이나 살축 금극 마찬가지야. 네. 근데 갑진년이 그 임수의 묘지잖아요. 진이, 진이. 네. 그러면은 올해 결혼이 괜찮아요? 갑진대운, 아니, 갑진년, 연도 그렇고 대운도 그렇고 대운도 그 그렇고 임수의 묘지인데 네. 정화로 보지 말고 네. 정화로 간 묘지잖아. 근데 네. 남의 묘지 왔다 그거 뭐 남편 결혼은 만대나고 근거 어디가 있어? 아니,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근데 네. 우리가 논리대로 보면 여자는 상관운에 결혼하면 안 돼. 관, 상관요? 상관은 관을 치잖아요. 그래서 네. 상관운에 결혼하면 2, 3년 안에 이혼한다고 돼 있고, 갑진년에도 결혼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 갑자기. 다음에 정관이 공망되는 운에도 안 되고, 네. 세운이 공망될 때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여자들 결혼운을 피하는 운인데, 요즘 사주 보자, 상담할 때 보면은요, 결혼 언제 했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우리 논리하고 전혀 안 맞을 때, 그런 경우가 많더라니까. 전혀. 그래서 이혼들이 많겠죠. 화운에도 결혼하고, 화운에도 결혼하고, 상관운에도 결혼하고, 겁재운에도 결혼 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 우리 시대상을 한번 또 얘기해 보자고. 지금 40 이내에 결혼은 참 별로 없다니까. 네. 40 이후가 돼도 안 해. 여기도 벌써 결혼 안 했다겠죠? 넌 네. 40이잖아. 네. 지금, 아, 나는 그래서 정부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별의별 정책을 다 쓰면서 뭐 수십조를 쓰잖아. 그런 거 정책이 다 필요 없다. 결혼을 빨리 시키라고 얘기야. 40, 40 결혼하고 왜 낳겠냐, 그 말이야. 예. 옛날처럼, 우리 시대처럼 30대 이내에 결혼할 줄도 결혼 빨리 할 수는 장려 써야 돼. 결혼 빨리 하면 왜 낳게 돼 있어? 지금 45세, 50세에 도연하고 무슨 애를 낳겠어? 집을 한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지금 애는 못 낳는다니까. 시험관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0세 이전에 결혼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돼. 그러면 애를 낳게 돼 있어. 하여튼, 그런, 결혼운은 또, 여자 운에는 결혼운이 없어. 근데 남자 운에 결혼운이 있으면 그것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담할 때 여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결혼운이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해년마다 네. 결혼운이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다 그랬어. 의지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하잖아요, 지금.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결혼 조건을 갖췄니? 서로 조건을 따지잖아,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조건을 네. 따졌다. 집 없으면 안 오잖아. 직장 없어도 안 오고. 그렇죠. 그런데 차를, 결혼 운하고 상관없다니까? 금년 같은 경우 갑진은 진화. 물론 정사로 보더라도 진사 지망도 결혼 오거든. 결혼 운이야. 근데 결혼을 준비가 안 돼서 하겠냐고. 본인이 안 남자는 온다고 준비 해서 안다 오는 거야. 됐어요. 예? 남자는 준비 다 됐어요. 아파트 아, 집도 있고 다 그런 걸할수 있어요. 있지. 이 네. 사주 자체로도 할수 있어. 선생님이 그 결혼을 하시라고 하세요. 예. 하루라도 빨리 해서 애를 낳아야지. 그래서 좋은 그래야지 말을 인생 막 해주고 늘어나지. 싶은데, 예. 응?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자꾸, 예. 이 우인 씨도 그렇고, 자꾸 시키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결혼시키라니까. 아니, 우은 씨가 남편 자식이 하도 걸렸다고 당신 결혼하지 말으면 평생 원망 들어. 이렇게 또,
맨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 또 뭐라 아, 그러겠어. 아니, 그거, 나좀 살다가 이혼하는 것은 그때 본인들 사정이고, 일단 결혼하는 게 좋다고 말해. 네. 자, 다른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천이 거짓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 난 옛날에는 막, 원리 원칙대로 답변을 해준 적 있어요. 이제 나도 요령이 생겨.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런 결혼해라. 그래. 아니, 둘이 나는 이제, 남녀간에 오잖아요. 공업 보러. 사귄 지 네. 얼마 됐냐고 나는 물어봐. 3년 이상이면 묻지도 않고 결혼 잘 맞다 되어버려. 3년 이상 사귄 사람한테 내가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어? 문 열고 나가면 욕 엄청 하겠지. 난 해답해. 그러고 취업은 물어볼 때. 취직시키면 되냐고 난 무조건 된다게. 왜냐면 그래야 너무 좋아. 희망을 주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공부하고 싶냐고. 그렇긴 하지. 난 그럴 때는 난 선의 거짓말합니다.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도서관에 막,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있는데, 금융 운 나빠서 떨어집니다. 그럼 공부가 되겠냐고.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좀 거짓말을 해줘요. 자,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정이 신한테 시크릿을 준다고 했는데, 피부에 시크릿을 주나요? 피부에 시크릿을 주나요? 정이 신한테 시크릿을 준다고 신금은 정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 그러면 신금이 피부도 돼요. 정화가 와서 그러면 피부에 흠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경금은 좋지. 경금은 정화를 반겨요. 근데 신금은 정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응? 본인의 아니, 말. 신금만 갖고 보면 정화가 남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금이 본인이 됐잖아요. 네. 정사에서. 근데 여기 정화가 멀리 떨어져 화생토 토생금께 정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화하고 신금을 얘기하잖아요. 신금은 정화를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니까? 정화를 싫어하니까? 본인의 눈이 기가 뭔 얘기야? 귀에 정화가 있고, 또. 그러니까, 내가 신일간인데, 그러니까 정화. 이대로? 이대로는 아니지. 왜 내가 정사인데, 이걸 아니, 일간 기사로는 안 보고 얘기했을 때. 신금이 힘들지, 신금이. 자식이지, 자식. 남편이면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자식이 힘들지, 정화를 싫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유로 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유로 안 가고, 단순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금이 힘들지, 당연히. 정화가 힘든 게 아니고. 선생님, 그 51세 이후에 신축으로 가면요. 그럼 정사를 싫어하겠네요. 신금이 그동안에는 신금 자체로도 성격이 까탈스러울 때 이때 되면 어떻겠어? 정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지. 정화를 싫으니까. 항상 정화 때문에. 정화가 뭐일까? 내가 자영업을 할 때면 손님이고 또 나의 일도 되고 일도 되고 아니니까 어떤 조직 생활하면 직장도 되고 그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지. 51세 이후로는 정사 때문에 힘들지.
선생님, 그래도 금이 강해가지고, 신금 그 제가공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현금이. 금이 너무 강하니까, 신금 제가공으로 정화로 해가지고, 사오미 계절에, 대운에. 아, 그렇게 안 돼.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주로는 제가공으로 볼 수가 없어. 이 정화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화 자체는 기토를 만나면 힘을 못, 며느리 못 주는 거예요. 물론 사가 사유축으로 변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화 자체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사오미 되면 계절이 여름으로 오니까 정화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정화가 신금을 녹인다고 그 얘기야. 제가공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니야, 이거 신축 자체로는 여기서는 좀 힘들어. 기회. 예를 들면은 여가 유축 그리고 여가 정화해가 있어도 가능하지. 근데 기토가 중간에서 막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 그렇게 제가공으로 안 나와. 또, 일반적인 격으로 보면, 을사대운부터 화가운 정사가 다시 방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재앙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볼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운에 따라서 격이 바뀌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되면 신앙재앙도 되잖아요. 우리가 전국에 충실한다면은, 신앙생활을 돈 벌잖아요. 물론, 신으로 봐도 이 관대운은 좋다니까?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는 받고 살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사주 보기가 좀 애매하고 힘들죠? 네. 그래,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정사로 보고, 뭐, 정관격으로 가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고, 대다신약으로 보면 좀 공부한 사람이고, 음화폭도격으로 보면 좀 공부 많은 사람이야. 격국이나 그쪽 면에서는. 그런 걸 근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사주가 안 풀린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는 기세론으로 가라, 기세론. 사유축 금국에 신금이 투출됐기 때문에 신유를 채로 보면서 왕으니까 해수를 쓰는 게 금수상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식상을 해고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네. 일이 있든 없든 집에는 못 붙어 있는 거야. 그러고 남한테 베풀기를 잘해요. 식상 해고를 쓰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야 돼, 사실은. 그래, 자식이잖아, 식장이. 자식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건데, 많이 낳을 수 있냐고, 저 나이에. 근데 화도 걸렸잖아요. 아니, 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식상이 용신인 사람들의 여자들은 자식 많이 낳으면 좋다니까. 네. 자식 낳으면서 팔짝 풀린다고 그래. 식상에 용신을 쓰면은. 근데 저기 그 술토가 공엽된 거는 나이가 많아도 그게 나중에 해당이 돼요? 술토가. 네. 지금 조상이 유산을 남겨준다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러게. 혹시. 지금은 지금 오빠한테 줘버렸는데 사주를 보면 이 술토가 공엽돼서 술토를 해서 만약에 생각지도 않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미 다 넘겨주고 본인은 하나도 안 네. 받았다. 조금밖에 못 그러니까 받았죠. 그것은, 그거는 좀 안 맞긴 한데. 아니, 결혼하면 시댁에서 받는 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을까? 지금 아버지 그 아파트를 아들한테 다 명의를 돌려주고, 아니, 그걸, 아들, 그건 빼고, 아버지한테. 없어요, 그냥. 지금 아버지한테 딸하고 있잖아. 같이 살잖아요. 그 재산도 될수 있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공엽된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네. 얘가 그돈 합해갖고, 그 대출받아갖고 연립주택 하나 샀대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네. 토지를 돈 있으면 토지를 좀 구입한 게 좋아. 네. 그런 술토가 거는 이제. 언젠가는 해수를 막아주겠다. 공엽된 술토가. 원래는 이제 부모 조상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로 받은 토지로 인해서 돈 버는 사주인데 이미 오빠한테 가고 본인 한 푼도 없으니까 네. 본인이 부동산을 사라 그 말이에요.
네. 본만에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그것이 꼭 해줘야 뻥튀기 돼요. 한번 해줍니다. 네. 술터로 해서 맞기 때문에 삼각집 안은 술터가 돈을 만들어줘요. 아. 그럼 부동산을 결론을 산다라고 해야 내자면은 돼. 부동산을 구입해라는 거 그리고 네. 결혼하라 하세요. 뭐 하도 네. 걸리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네. 해수를 쓰기 때문에 항상 베풀기 잘하고 역마성 네. 강하고 네. 외국하고도 인연이 깊어. 해수 바닥은 역마니까. 예. 아니면은 무역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면 무역업이라든지 관광업이라든지 외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좋아요. 네. 또 해수가 밤장사잖아요. 네. 밤장사니까 유가 술이니까 밤에 술 파는 일인데 여자가 밤에 술 그런 거는 파는 알건좀것 같아요. 그러네. 예. 그런 건알것 그건 좀 아니네. 남자 같아요. 네. 같으면 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성격상 그런 건 개인적으로. 아닌 것 그리고 운은 잘 나간다는 거. 네. 예.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10분간 휴식.